수백 년 전 독립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단다. 독립군 여러분,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. 우리는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. 승리하여 거인들이 자만으로 방치한 이 여명의 정원에 제국의 심장을 구려내기 위한 우리들의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.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가 후세에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 모른단다. 하지만 기억해두렴. 지금부터 들려줄 이 독립군들의 이야기가 바로 진실이란다. 님, 제국군이에요. 저들은 제국군의 저형 집행단이. 왜 여명의 정원에 있는 것이지? 저기 보세요. 제국군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. 도와야 해요. 무기도 없는 젊은 아가씨가 왜 여기에? 여긴 위험하오. 여기서 대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. 반응이 없으신데요? 어딜 다치신 걸까요? 두려워하라. 신을 죽이는 신 티투스가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로운 신들의 피가 대지에 뿌려지는 날, 티투스의 자식 거인들이 온 아르보레아를 뒤덮을 것이다.
아스키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. 아스키아가 어디 있다는 거야? 이제 알게 될 것이라오. 믿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니. 여기가 바로 독립군의 지휘소이자 전진기지 아스키아라. 난 바쁜 몸이다. 용건이 없으면 내게 말 걸지 말도록.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랍니다. 농담 같아요?
가장 중요한 건 운이랍니다. 농담 같아요? 자주 와주시니 좋네요. 여긴 꽤나 심심한 곳이거든요. 마침 보고 싶었답니다.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?
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의 본분을 다해라.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. 바쁜 몸이다. 용건이 없으면 내게 말 걸지 말도록.